입장에 잔잔하게 그냥 앉아서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가의 글의 제목은 정념이라는 거예요. 아, 쌤, 정념이 뭔데요? 조금만 기다려 줄 테야. 여기에서 다 설명해 줄 거거든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아모르라는 것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사랑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따지면 성선설 쪽에 좀 가깝겠지.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씨, 사랑이란 뭡니까?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사랑입니다.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 사랑은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 이때의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내가 즐거우면 그게 선이야. 그러면 뭐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펴서 기분 좋은 거요? 아니, 기분 좋은 건 선을 실현할 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때, 사랑을 할때 느껴지는 감정. 두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이 되는데, 선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어머, 대놓고 나 분류 대조할 거거든? 이거지. 집중하셔야지. 요렇게 분류 대조하기 시작하면 옆에다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 써놨거든요. 인간의 욕구는, 옆에다 차근차근 써봅시다.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다.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다. 선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욕구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이 되어서 by 대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수동적. 반면에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by 지성, 지성의 활동. 다음. 주체의 선택. 주체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둘째, 감각적 욕구는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인식 능력에 의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합니다. 지성에 의해 선으로 추구되는 것. 왜냐?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선악 판단 X.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서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따라서 화살표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 판단 오.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단맛 때문에 기쁨을 준다? 그래서 나는 사탕을 원해요. 사탕을 먹겠지만, 지적 욕구,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탕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사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네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라고 하며 얘네 둘다 항상 사랑이 있어.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했다. 사랑은 욕구를 일으키는 힘이다.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됐을까? 다음, 저는 계속 여기 밑으로 이어서 쓸 거예요. 뒷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감각적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정념이라고 칭하며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정념은 없으며, 그렇지. 모든 정념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정념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시작했다. 정념은 사랑에서 오는 거야.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콜라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어.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념 사이에서의,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갈등이 만약에 있다면 지성이 판단을 해줘. 돈이 3,000원밖에 없는데 둘다 3,000원 갖고 콜라랑 케이크 다사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뭘 먹을까? 하나밖에 못 먹는데 목이 마르니까 콜라 사다 마실까? 그거 지성이 판단하고 오케이 콜라 사 먹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걸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합니다. 뒤에는 밑줄만 그어놔도 되겠네요. 어디에다 밑줄 그을 거냐? 여기. 결국 다음 문장 다 밑줄 그으면 되죠.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선을 추구합니다. 됐을까? 나는요, 도덕 형이 상학 정초라는 글의 제목이네요. 일단 써볼게요. 도덕 형이 상학 정초. 무슨 뜻인데요? 걱정 말아요. 뒤에서 또다 설명해 줄 테니까. 단락 3개밖에 안 되죠? 네. 칸트는, 앞에는 아퀴나스였는데 여기는 칸트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체크해 볼까, 여기도?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나는 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의무에 의해 행동하는 사랑을 더 가치 있게 판단했대.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현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다. 인간은, 다른 색깔로 해야지. 인간은 선의지를 지닌 존재다. 선의지 뭐? 도덕 법칙 실천하려는. 여기에서의 선의지란 선을 향한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이다. 인간은 조건 없이 선을 행하려는 존재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했다.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의무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어야 한다.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인정. 저 사람을 도와주어서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그건 선의지, 선이 아니야. 칸트의 관점에서 세 번째.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 아까 무슨 색이었지? 핑크색이었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떠한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르지만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 도덕 법칙의 명령이 될수 있고, 인간에 대한 실천적 사랑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 대한 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눠 놓고, 감정적 사랑보다 실천적 사랑이 중요하다. 실천적 사랑은 왜 중요한데? 의무니까. 의무면 꼭 해야 돼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어. 됐을까요? 자, 밑에 거 이제 살펴보러 갑시다. 1번.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문제가 있어. 그걸 해결하려면 어쩌고? 둘다 아니죠? X.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가에서 단어 뜻 설명해 주나? 어디가 있냐? 가에서 단어 뜻 설명해 준거 있나요? 한, 둘, 셋, 넷째 줄. 선이라. 단어 뜻 설명해 줬지. 나에서도 단어 뜻 설명해 준거 있나? 그렇지. 사랑이란 설명해 주고 있죠? 2번 정답. 장단점 비교하고 있지 않고요. 절충 아무도 아니고 특정 학자의 견해가 진인. 좋아. 여기까진 괜찮아. 오류를 지적하는 건또 아니지. 그래서 답은 2번.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음, 기역 동그라미. 욕구지, 욕구. 기역, 욕구. 누구의 욕구? 토마스 아퀴나스의 욕구. 인간의 욕구는 선을 추구하죠. 인간이 지니고 있지.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이 되고, 감각적 욕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어? 감각적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지성이 판단해 준다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구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뜻 설명해 준거 있었죠? 답은 5번. 옆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방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다들 카레 먹니?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저 혼자 먹거든요. 그래서 몰래 먹어요.
카레는 역시 매운 카레지.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몰라?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탁으로 갔는데,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에 하러 갔었다.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요. 카레가 먹고 싶어져서 감각적 욕구지. 하지만 그걸 억누르고 먹지 않기로 하고 감각적 욕구 대신에 누구? 아씨, 자꾸 헷갈리냐? 지적 욕구지. 이러한 지적 욕구로서 봉사활동하러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간 길에 카페에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케이크가 있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어머, 두 가지 뭐 감각적 욕구, 감각적 욕구가 동시 일어났어.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셨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지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한 거지. 케이크를 주문해 보고 있었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오!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섰다. 이거는 어떤 사랑이에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인 거지. 감성적 사랑인 거지. 한눈에 반할 수가 있나? 1번,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감각적 욕구에 의한 행위다. 맞죠? 카레를 먹지 않았어. 왜? 늦을까봐. 지성이 카레를 먹을 것이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맞죠?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한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게더 선이다라고. 누가? 지성이 지키는 거죠. 3번 맞지.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 자연적 경향성. 그렇지. 감성적 사랑은 자연적 경향성이죠. 칸트에 따르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에서 실천 아니야. 칸트가 이야기한 실천적 사랑은 뭐였어? 의무였어, 의무. 저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번호 따는 게 의무야? 선을 행하는 건가? 아니지. 5번 틀렸죠. 40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죠? 칸트는 인간이 그 자체가 선의지가, 그래서 따지면 성선설이라고 했잖아요. 1번 오케이.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 맞아.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서 일으킬 수 없다. 그렇지. 감성적 차원은 자연적 본성이니까.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해야 되겠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초반에 얘기했죠? 잠깐만. 사랑이 도덕 법칙을, 큰일 날 소리 할 뻔했네.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 뭔데? 명령을 내리는 건 이성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성에 의한 명령이지. 3번 틀리죠. 4번.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서 설명했고, 사랑, 욕구.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실천적 차원은 의무고, 선이고.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오케이. 답은 3번. 다음, A,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는 누구였을까? A, A, A. 앞에 있었나?
아퀴나스가 한 말에 어떠한 경우라든지 사실,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B에서는요. B는 누구야? 도덕 법칙을 따르다. 예를 들면, 판례, 유행, 명령 등을 그대로 실천하다. 이러한 뜻이겠네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정답은 2번. 법에 의거하여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2번이 제일 좋겠네요. 일단 정치.